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황 토크를 좀 하시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탈출을 네?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탈출을. 예, 아직 못 나가고 있어. 우리 멤버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또 GBS 생활을 또 하고 있습니다. GBS가 뭐죠? 개백수 생활을 또 하고 아, 좋습니다. 집이 카페네요, 그러면 선송이장님. 있습니다. 네, 공짜로 월급도 나오고. 단계가 있나요? 이제 뭐 거실 탈출하고 방 탈출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예, 그래야 되는데 아직 1단계도 통과를 못해가지고. 아, 매일은 혹시 많이 왔나요? 매일 꽤 왔는데 뭐 이렇다 할 그게 좀 없습니다. 아, 아쉽군요. 굉장히 잘 보내주셨긴 했는데. 일단은 사람 다 모였으니까 이제부터 웃으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지금도 약간 웃음이 실룩실룩거려. 첫 번째, 한씨 자식 이름 짓기. 저는 중국어 잘하라고 한꺼런 하겠습니다. 우와! 사장님 무서워서 다 강퇴할게요. 저는 정말 멋있는 남자가 되라고 한매일 하겠습니다. 매일. 고급지다. 저는 이제 바로 먹을 수 없는 귀한 한정살. 좋아. 살살 녹네. 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조금 야해서 찬스를 쓰겠습니다. 네. 예. 한 겹. 왜 찬스죠? 왜 찬, 예? 왜죠? 일단, 네, 좋습니다. 저도 한번 해봅시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자가 되라고 네. 한 입만. 저또 부자가 되라고 한도 초과. 네? 아, 누나 웃었다. 강퇴하겠습니다. 저 아까 승성일장님이 한도 초과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하나은행이라고. 와! 와! 한남도에 가면 되거든요. 네? 네?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닮으라고 한치 하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아, 한 끼두치 세치 매치. 네?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한식 대비하겠습니다. 많이 퍼면 쫓겨나니까 조심하세요. 와. 저 이제 한번 실수하면 떨어지는 이제 하나리 게임. 와. 와, 세다. 저도 이제 저 닮으라고 한숨. 누군가의. 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아프지 말라고. 한유아는 그냥 병신. 와. 한유아는 그냥 병신. 네? 전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팬입니다. 저는 제 자식이 비트박스 잘하고 한문철의 비트박스. 아, 황문철 씨. 네? 그런 식으로 하실 거면 저는 이제 국뽕 한지매 김치 단속으로. 네? 김지매? 김지매? 근데 멤버님 네네. 한문철의 비트박스 어떻게 하죠? 아, 하고 부딪혔어요. 이제 치기라니까요. 저는 그러면 제 자식은 항상 선을 지켜라. 적당히 해라 해서 하지마. 양씨 자식 이름 짓기 웃으면 강태입니다.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살아라고 양기모. 저는 좀더 깨끗이 살라고 양치질. 와. 그 어디로 이렇게 닦나요? 비대로 닦는다. 이대로요? 저는 노래 잘하라고 양현양하. 와. 양현 양한. 한시까지 앞에가지고. 저는 제 아들이 좀 물처럼 맑게 살아라고 양잿물. 정말 투명하겠네요. 저는 제 네? 아들이 릴스 고수가 되길 마음으로 야하. 네? 네? 공룡? 아, 좀. 야, 이거 말하신 거예요? 야, 아. 제 아들이 채식 많이 하라고 양양풀 파티. 오, 저는 저? 이제 네. 갱스터라고 양갱. 저는 이제 제 아들과 친아들처럼 지내고 싶어서 양아들 하겠습니다. 네? 전제 아들이 좀 세게 살라고. 네? 양태야, 도끼 꺼내라! 양태야, 도끼 꺼내라. 저는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라고 양들의 김. 어우, 좋지. 저는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양리 14세. 우와. 축구 선수인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14살이 축구선수래요? 다시. 양수리 14세. 예? 양수리 오영. 전제 아들이 부자 되라고. 네? 양철이다! 진양철이다! 말을 못하겠다. 저는 이제 오래 살라고 네. 양지바른. 와! 양지바른이 타고 다니는 전 지바겐이겠네. 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치고 있어. 아, 멤버 후회하는 게 웃기네. 양지바겐 치고 있어. 나. 저는 잘 치라고. 냥냥뽀찌!
저는 제 자식 귀여운 사람 되라고. 그냥 난구행 죄송합니다. 아니 멘보가 좀 귀엽네. 감사합니다. 아 멘보 키가 190인데 멘보처럼 키 크라고. 양키. 와! 우와! 어떻게 생겼죠? 양키요? 네. 어떻게 생겼죠? 촛불처럼 양키 캔들. 누가 웃었죠? 양양. 다음은 새로 하는 거네요. 새로운 네. 직업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오~ 뭐 직업을 섞으셔도 되고 뭐 미래에는 이런 직업이 있을 것이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미래에는 이제 소혀의 맛을 보는 직업입니다. 소몰리. 전 머리를 핥으라는 의미로 개미핥기 하겠습니다. 예? 아 나갈게요. 네? 네? 이게 뭐야? 저는 이제 그러면 네네 하세요. 방장님 같은 직업이 생겼으면 좋겠어서 토크온물리. 네? 저는 김을 경호하는 김경호원. 우와. 세상도 양반김. 나가 누구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영혼 결혼식을 해주는 고인 중개사. 우와. 저는 이제 수염 기르는 법을 가르쳐 주는 수염 강사가. 우와. 수염. 와, 저는 그러면 범죄자들을 가르치는 유치장 선생님. 유치하다. 유치하다고요? 저는 시각 디자이너 대신 지각 핑계거리 만들어주는 지각 디자이너. 좋다. 저는 집이네요. 저는 이제 네. 뒷담화를 해주는 모함 설계사. 네? 저는 밥 먹었는지 맨날 물어봐주는 밥무사. 우와! 저는 이제 네네 카우보이인데 조금 순하게 해서 말랑 카우보이. 우와! 저는 이제 부대찌개 네. 만드는 농부 부대찌개. 손해보상 보험 원할머니 보상. 저는 진짜 화끈한 직업 선녀와 나 후끈. 우와! 이건 근데 무슨 직업이죠? 히터 켜주는. 아, 저는 찬스 쓰겠습니다. 개그맨들 중에서 조금 인성이 안 좋은 개그맨. 개그튼맨. 저는 엄마랑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 엄마 손잡고 나훈아 콘서트 갈 때 먹어본 솜사탕. 아 이게 뭐야? 직업 만들긴데요? 음식을 만들었네. 솜사탕이요? 뭐예요? 선녀와 나훈아. 현철밖에 모텔이요? 뭐야 이거 무슨 직업이죠? 저는 이제 격투기 잘하는 직업이죠. 뭐죠? K1. 와! 아... 9K1 와... 저는 이제 와